SK 하이닉스 500만 원 넘겨서 액분해둔 거 50만 원 넘기던 게, 어? SK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 초반까지 쪼그라졌어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 했던 거 지금 11위까지 내려와 있어요. 어? 냅두면 가더라. 아유,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시장을 잘 보고 대처를 하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이걸 뭘 어떻게 에디슨 EV를 매매 사인을 드려요? 이건 나는 못 드려요. 시장 주의 조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응? 근데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일단은 시장에서 퇴출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거래대금 수반돼 있으면 회전율이 너무 높다.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다. 내가 뭐잘 대처하면 되지. 또 이런 종목 위주로 잘 대처해 드리는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께 응? 전략을 들어서 대처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원체 교육을 잘 해드리고 있다 보니,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해서 개별 매매 기준에 상한가 잡아내시고, 윤종도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합니다. 라는 내용. 그리고 뒤에서는 지들끼리 뭐, 어? 그냥 얘기해요. 어? 누가 뭐 주가를 관리하니 많이, 아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잡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응? 결론적으로 우리 갸안과자 선생님께서 세미시스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부터 해서 또 우리 김우열 선생님께서는 265%의 수익 범위를 제가 생각할 땐 지우는 걸 보면 수익금이 적으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뭐 몰빵하려고? 어? 아, 인생 뭐 있어 까짓거리하고 뭐 몰빵하려고? 그럼 이런 데서 수익 났다가 이런 데서 망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데서 수익 났다가 이런 데서 망해요. 응? 이런 데서 수익 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를 못 봐. 끝까지 이런 종목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날 하루에만. 그러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눈물. 또 이런 종목 하는 분들이 신용 쓰고 스탑롯 쓰고. 물론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었겠지만은. 어찌됐든, 올려놓은 폭의 기준이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어찌됐든. 거래량이 수반되어야만 움직임이 나옵니다. 매물벽이라는 거는요. 아, 여기서 개인들한테 다 넘겼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매물벽인 거예요. 대형주는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인한테 물량 뭐 얼마나 넘겨줬다고 어디 무슨 매물벽이라는 게 존재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메이저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그냥 연동된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매매 사인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드릴까 하다가 그냥 언급만 했어요. 언급만. 무슨 얘기냐면 상한가 수준 빡 찍고 나서 푹 내려와서 고점 대비 거꾸로 VI. 웃을 일은 아니지만 거꾸로 VI가 올렸어요. 하락 VI가. 그래서 그때가 얼마냐면 6,100원대예요. 6,100원대. 그런데 프로램 쪽에서는 그때 당시 기준에 150만 주대 매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대주주 지분은 또 11%야. 결론은요. 진짜 이건 그냥 지들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걸 무슨 분석을 할수 있고 해석을 할수 있어. 다만 프로램에서 들어온 150만 주 걔네들 정체가 뭘까? 어? 공매도 상환일까? 대차 상환일까? 아니면 단타 들어왔나? 4% 수준의 물량을? 응? 액분한다는 게 호재야? 무슨 호재야, 그게? 액분이. 뭐지?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들어가셔서 뭐, 예를 든다면 들어가셔서 대략적으로 뭐 5, 6% 수익 창출은 내실 수 있었을 텐데,